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아,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한국형 뉴딜이라는 네. 거에 대한 그림을 좀 내놓은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뭐 뉴딜이랑 좀 다른 건설 뭐 이런 쪽이 아니고 네. 디지털과 비대면 중심으로 가겠다. 아, 그러면 이제 뭐 뭡니까? 이제 뭐 사실 대통령이 몇 주 전에 뭐 특단의 대책을 하자 뭐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붙인 게 한국판 뉴딜인데 그 구체적인 이제 그 뭐 세부 방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제2차 비상경제중앙대책 본부 회의를 열고 야 이게 전신은 저신가 봐요. 원래 몇 차 뭐 이런 거 잘 안 쓰는 거예요. 비상경제중앙대책 본부.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시 무슨 벙커 같은 분위기인데 어쨌든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과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 이걸 확정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판 뉴딜은 물론 뭐 저 도로라든지 생활형 SOC라고 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점은 어디에 있냐면 디지털과 비대면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향후 2, 3년 동안에 국민 체감 성과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혁신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건데 세 가지 큰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하나는 디지털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디지털 인프라. 네. 두 번째는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세 번째가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SOC 디지털화 이렇게 돼 있어요. SOC 디지털화. 네. 통상 SOC라는 건 토목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사회간접자 보니까. 네. 근데 SOC마저도 디지털화한다 이런 건데 이게 쭉 맥락을 읽어보면요.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아젠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수직 개방 결합 거래 활용의 전 주기의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이런 디지털 비대면의 어떤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뭐 공공, 금융, 의료 분야 데이터를 개방을 한다. 사실 이제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쓰려고 그래도 네. 금융 정보라든지 공공 정보라든지 네. 의료 정보라든지 다 블록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통합하는 무언가 비즈니스화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침해하지 않는 보면서 적극적으로 좀 개방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라든지 AI 이런 것들을 양성하기 위한 펀드도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국민 체감이라고 했는데 이 국민 체감이 될 수 있는 6대 분야를 선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 금융, 의료, 교통, 공공, 산업, 소상공인이라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한 데이터 수집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비금융정보 기반의 신용평가업 같은 거 도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 금융정보만 가지고 개인의 신용평가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더 확대하면은 더 정확한 신용평가가 되고 더 정확한 신용평가가 된다는 거는 신용사회를 구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어젠가요? 그제 우리가 뭐 카뱅에서 뭐 1억 그냥 주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카카오뱅크는 뱅크 나름대로의 어차피 인터넷뱅크 출범할 때 야 카뱅이 카카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과 처리 능력 가지고 네. 쭉 하다 보면은 연체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낮추면서 안정적인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을 극소화하면 거기서 생산성이 폭발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규제에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그 환경이 안 조성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열어주면은 사실상 굉장히 그 새로운 산업 생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거에다가 이제 의료 데이터 활용 그리고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런 것까지 하겠다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민간의 5G 부분 우리가 네. 이제 5G의 선도국가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우리가 지금 5G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청프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5G 관련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한국의 특수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으로 우리 그 5G 장비 업체들이 진출하는 게 이제 모멘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실생활에서 5G의 세상이 열렸는 광고는 무지한단 말이에요. SK텔레콤도 그렇고 네. KT도 그렇고 피부로 못 느끼죠. 근데 피부로 못 느끼니까 네. 이거를 민간 영역의 5G 전국말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의 와이파이든 공공 정보 통신망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예, 맥락은 쭉 읽어보면은 예, 디지털과 비대면이라고 돼 있으나 그 안에는 두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다. 하나는 데이터, 두 번째는 5G예요. 데이터는 머터리얼이에요. 데이터는 재료고 5G는 이게 운반 수단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에 중점적으로 예,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예, 우리의 투자의 세계에서도 지금 뭐 언택 관련주 뭐 해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야 세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대형주거든. 네네. 그리고 에, 이번 주 월요일입니까? 이다솔 차장이 나와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4주 전에도 하고 이번 주에도 했는데 지금 그 업계 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등은 단연 삼성전자고 네. 그다음이 이제 하이닉스잖아요. 그럼 이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2위를 군으로서 어느 산업이 극복하는지 한번 보시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예, 인터넷 산업 쪽에서 극복될 가능성. 그러니까 예, 한 기업체, 네이버면 네이버 한 기업체가 하이닉스를 금방 추월하기는 어렵지만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류의 이 이른바 언택 그 컴퓨터 관련, 아저 인터넷 관련 주들을 합산하면은 네. 예, 시총이 이미 하이닉스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세계 합심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봐서 야 주가가 정말 세네 이렇게 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적인 조류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투자도 정부의 어떤 그 새로운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 이제 더 세부적인 정책들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건설 이쪽은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네? 건설이니 뭐 이쪽은 아니다. 아니 뭐 전혀 아니게 하겠어요. 어제도 사실 그 건설주에 좋은 대책이 나왔잖아요. 용산의 미니 신도시 뭐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적이고 또 우리 한국은 사실 살 길이 이거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주목하고 싶은 게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이라든지 그 이후에 처리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스테이지 그러니까 아 세계가 변한다는 거죠. 코로나19가 이번에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가 공공연히 하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린 이미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변해야죠. 그런데 그런 어떤 산업의 생태계를 정부가 됐던 기업이 됐던 우리 개인이 됐던 또 투자단이 됐던 먼저 선도적으로 뭘 치고 나가면 네. 방역 우리가 언제 1등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도 1등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두고 네.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김효진 위원이 와서 예. 그 인프라는 인프라인데 5G 인프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언제까지 후회만 할 겁니까, 정부? 네. 생각과 행동을 합치시키세요. 아, 이제 후회가 쌓이면 그게 지혜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예.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가 317만 건으로 예. 지금 7주 누적해 보면 3,350만 예. 명이 실직을 했다 많이 줄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주당 한때 예. 많이 갈 때 600만 건 넘어갔는데 예. 이게 반 정도로 줄은 거죠 316만 한 주예요 지난 주에 예. 316만 9천 건 그러니까 저 실업수당 주세요 새롭게 신청한 사람입니다 기존 신청한 사람은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네.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전문가들한테 서베이를 해본 게 300만 건 정도 될 거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한 16만 건 이상 그 예상을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네. 합치면 3,3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네네. 숫자. 그래서 이게요 데이터를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일자리가 증가가 시작됐잖아요. 금융위기가 이제 와서 실업이 굉장히 많아졌다가 쭉 2009년 11월부터 이제 일자리가 미국이 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조금씩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자리 는 게 2009년부터 작년 말까지니까 거의 11년 동안 는 거 아니에요? 이게 2,240만 개인데 네. 불과 몇 주 만에 이거 1.5배 이상 줄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좀 줄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야, 줄고 있다라는 걸 반영해서 오히려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이제 미국에서도 정점을 찍고 만약에 없어졌다. 네. 그러면 이 실업수당 청구를 한 3천 몇백만 명이 갑자기 다시 다시 나와. 다시 이래. 이렇게 할 것 같냐.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네. 물론 이제 급격하게 고용이 다시 회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통행 제한도 하고 또 비즈니스 자체가 셧다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전원 복귀 될 거냐, 90% 될 거냐, 80% 될 거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첫 네. 번째는 미국의 이런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분들, 사람들의 어떤 그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태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그냥 시급을 받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 우리가 그냥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아, 우리 흔히 보는 대졸 뭐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들에서 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잡을 잃고 실업 상태가 장기화되면은 네. 사회에서 나고 할 만한 계층의 사람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약이라든지 뭐 네, 범죄라든지 네.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아, 이 정상화되는 단계에서 그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냥 거기서 탈락해 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저는 네,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정부의 방향이 뭐 언택이다, 디지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고용을 일단 중지해 본 고용 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네. 정말 극도로 보수적인 고용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겠죠. 네. 네. 아, 이왕이면 그냥 나하고 와이프하고 해결해야 되겠다. 조그만 마마앤 파파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가게 하는 사람들.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 하는 사람들, 중소기업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런 언택 비즈니스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되고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무조건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 그렇죠. 대기업은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네. 고용을 줄이고 중소기업 자영업은 리스크를 감안해서 줄이고 그래서 이 미국의 고용 현황이 고용 상황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일시적으로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런 기대는 조금 안 하는 게 좋고 우리가 오건영 팀장하고 할 때도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큰 내상을 입다 보니까 성장률이 저하됐다 하잖아요. 네. 네. 큰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거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더러 과격한 운동 못 해요. 야 산에 가면 야야 그냥 둘레길이나 걸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이번에 굉장히 큰 내상을 받는 겁니다. 네. 적어도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아마도 경제를 보는 시각에서는 이 코로나19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고 그럴 일도 없지만은 하더라도 미국의 고용은 다시 급하게 원상복귀가 된다거나 100%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상황은 아니고 네네. 그 상황으로만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회복도 어떤 코로나19의 연관성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네네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회 큰 불안 요인으로도 이거 네. 작동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 금리 뭐 배팅됐다. 이게 뭐냐면요. 예. 우리가 흔히 아는 미 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미 국채 선물이 있고 국채 선물.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페드 금리 그러니까 연방기금 금리라고 하는데 통상 이제 FFR 그러니까 Federal Fund Rate라고 이게 기준금리예요. 지금 기준금리가 0에서 0.25%라는 네. 그래서 우리가 제로금리라고 하는 네. 건데 이 안에 그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네. 그러면 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앞으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배팅하는 선물이 따로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연방 기금 금리 선물이라 그래요. 두 가지 구분이 되시죠. 미 국채는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네네. 그 국채 금리가 있잖아요. 10년짜리 뭐 2년짜리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기초 자산으로 한 선물이 따로 있고 또 한 가지 선물이 있는데 아, 연준에서 앞으로 왜냐면 FOMC라고 1년에 8번 하잖아요. 그 금융 그 금리를 결정한 회의에서 어떻게 금리 정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배팅하는 예측을 해서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FOMC가 열리는 달의 월물이라고 하죠. 네네. 예를 들면 지금 거래되는 게 2020년 6월물이 있고 7월물이 있고 9월물이 있고 11월, 12월 그리고 2021년 1월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마다 FOMC를 네. 하니까. 네. 근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어떻게 됐냐면은 2020년 12월물하고 2021년 1월물이 마이너스 금리를 반영하는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되면 미국 연준에서 제로 금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릴 것이라고 배팅한다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감이 사람들은 이제 돈 버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네. 보통 일이 아니죠. 아, 미국이 물론 이제 우리가 작년에 홍역을 거기다듯이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다. 네. 그죠? 그거는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갈 거라고 판단하느냐 안 하는데 지금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을 중심으로 연준 의사 결정자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되면 아 우리 지금 제로 금리인데요 이 정도 가지고도 안 되고요 마이너스 금리 할게요라고 시장에서는 배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면 당연히 국채 금리에도 이런 마이너스 금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 국채 금리가 폭락하겠죠. 그래서 어제 그런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미국채 단기물이라고 하죠. 네. 2년짜리가 어제 굉장히 많이 빠져서 장 후반에 0.138 금리가 0.138이에요. 네.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제가 아까 그 실업률 실업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서 급격한 회복이 어려울 거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도 그걸 반영해서 우리가 급격한 상승세로의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 미 국채 금리에 반영돼 있죠. 그런 얘기들이 예, 마이너스 금리 할 거다. 이 정도 가지고도 안 된다. 돈 푸는 것도 안 되고 이제 기준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 갈 것이다. 이런 이제 배팅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이제 아침 그 출근길 라이브의 제목이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도래한다. 어디에 투자할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지금 무슨 디플레 걱정할 때지 인플레를 걱정하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채팅창에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이런 스토리가 이제 담겨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김인구 상무님한테 네. 이 말씀을 좀 여쭤보면서 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김 상무님한테 여쭤보자고요. 그럼 이 선물은 네. 그냥 미래 얼마 될 건가를 맞추는 이른바 그냥 배팅에 주목적인 거예요? 아니면 결국 얘가 미래 그 금리를 대체로 이렇게 선도하는 의미가 좀 있습니까? 연방 기금 금리 선물은요, 네. 그 일종의 배팅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시장 참여자들이 네. 그 주로 이제 채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야, 지금 현재 고용이라든지 미국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 경기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네. 아, 연준의 의사 결정자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해서 배팅하는 건데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연준에서 그걸 보면서 뭐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사실 연준 그 의사 결정자들은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모니터링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사실 이걸 보면서 뭐 금리를 낮추고 높이고 그러진 않겠죠. 네. 네.